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작가님이라는 좋은 멘토를 잘 만나서 길을 잃을 뻔하다가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거잖아요. 근데 이제 사실 뭐 작가님 같은 분이 그 많지도 않고 또 쉽게 만날 수도 없고 흔하지도 않잖아요. 영상을 보시는 분들 분명히 아, 나 이렇게 간절한데 아, 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고민과 의구심 그리고 회의감을 갖고 답을 찾고 싶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란 네. 말이죠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혼자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을까요? 뭔가 내가 버티고 노력하고 그 때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이게 뭐 방향성이 잘못되거나 이게 완전 틀려버리면 사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. 이 부분도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. 네, 네, 네.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자신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어봤거든요. 네. 네. 정말로 되게 오랜 어떤 삶을 살지 않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. 사회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, 우리가 이야기만 들어도 TV에서 나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다 저는 만나봤기 때문에 네.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정말로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라면 선생님은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사람을 만나봤는지요?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. 대부분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요 진짜 마음만 간절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. 그 마음만 있는 부분이지 행동으로 절대 옮기지 않았거든요. 이건 확실해요.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고 난 뒤에 결과를 봐야 되는데 행동으로 네. 옮기지 않고 마음만 그냥 간절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 같으면요 목사님도 찾아가고요 선임도 찾아가고 진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디 그 무슨 회장님 그 네. A+ 회장님 있죠. 네. A+ 에셋 회장님까지 회장님. 예, 네. 찾아가가지고 그분한테 인생을 조언을 구하고 그분한테 이야기를 듣고 아니 그리고 김준환 작가님도 찾아가고 무슨 고명한 작가님도 찾아가고 네. 약간 4차원 같아요. 네. 근데 이 정도 노력을 했다는 거죠. 이렇게 노력을 해보고 난 뒤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노력을 해보지 않았어요.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 자기는 간절한데 왜 안 될까요? 이게 진짜일까요? 그리고요 그 중에서도 사실은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성공한 건 아니에요. 네.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에 대한 어떤 성공 철학에 대한 그걸 진정한 인생의 후배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멘토를 찾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찾다 보면 정말 자기의 어떤 처지라든지 자기의 상황을 간절하게 얘기하면 저는 거의 들어줬거든요. 제가 수익이 되든 안 되든 네. 저는 거의 들어줬던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하기 싫어해요. 그쵸. 자기의 어떤 비참한 모습이나 그쵸. 자기의 어떤 매달리는 모습이나 이걸 자존심 상한다 그러고 이런 안 하잖아요. 네. 아,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냐면요. 네.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 네. 거절 프로젝트를 제가 일부러 해봤어요. 오, 네네. 어떤 프로젝트냐면요. 네. 여러분들도 과연 이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제가 우리 사람은 거절을 받게 되면은 속상하잖아요. 그 상처받죠. 기분이 네. 좋진 않고 상처가 돼요. 맞아요. 저는 그 속상함, 상처, 이 기분이 어떨까, 이 자존심 상하는 게 어떨까, 그걸 한번 기록을 해보고 싶었어요. 그 기분이, 그때 기분이 어떨까. 네. 내가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좌절과 반복된 거절 속에 내 마음의 상처가 어느 정도까지일까, 그거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네. 어떤 프로젝트를 세웠냐면, 고덕신도시에서 내가 러닝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죠. 네. 러닝을 하는데 휴대폰도 놔두고 지갑도 다 놔두고, 내가 돈 한 푼 없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땀이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네. 카페에 가가지고 네. 사장님 저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저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세요. 이거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. 아, 어렵죠. 예, 어렵죠. 굉장한 용기가 진짜 그쵸, 필요로 해요. 그쵸, 예. 저도 그날 목표를 세웠어요. 다섯 군데 가서 다섯 번만 거절받고 오는 게 목표였어요. 성공이 아니라 네네네. 거절이 쉽잖아요. 아이고 뭐 안 준다 그러면 아,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니까 예. 그러니까 아,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나오면 네네. 되잖아요. 그래서 다섯 번 거절은 그렇게 아이씨 뭐 어렵지 않겠다.
처음에 이제 이야기 꺼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, 네. 어쨌든 그냥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한번 시도해보자. 어차피 나는 이거를 기록하고 느낌을 네. 쓰기 위한 작가로서 그걸 쓰려고 갔거든요. 네. 그래서 네. 막 뛰었는데 이제 첫 번째 갔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네. 그게 지역에서 네. 망설여져요. 네. 이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정말 망설여져요. 네. 그러다가 그냥 패스했어요. 네. 이게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그쵸, 돈도 없이 아니 거지도 아니고 이걸 요청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네. 생각할까. 아, 이 마음 때문에 갈등이 되게 있어요. 처음에는 들어갈까 말까. 제가 아까 그 호수 건너뛰는 거 있잖아요. 거기도 얘기할까 나의 응원을 부탁합니다. 이 얘기 입이 안 떨어지거든요. 네네. 할까 말까. 네. 근데 한번 하면 오히려 더 편해요.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. 커피도 마찬가지였어요. 커피 거절 프로젝트로 가는데 네. 이제 첫 번째 갔어요. 네.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. 바글바글 된 데 갔더니 네, 거기서 네. 계속 기다리다가 아 이거 사람이 많으면 힘들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는 많았어요. 얘기도 못 하고 네. 했죠. 그래서 좀 한강대 갈 때 네. 이제 한강대 갔어요. 가서 네. 막 숨찬 모습을 하고요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제가 운동을 하다가 지갑도 놔두고 그리고 휴대폰도 놔두고 이 페이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지나가다가 막 아이스 그 커피 향이 좋아가지고 왔는데 사장님 저에게 커피 한 잔만 좀 공짜로 주시면 안 돼요? 아, 이 입이 떨어지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. 네. 정말 웃으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많이 바라보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막 긴장이 되죠. 두 번만 두 번 했더니 너무 쉬웠어요. 그다음에 네, 한 잔 드릴게요. 의외의 결과였어요.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휴, 네. 다행이다. 네. 이제 그런 생각이 네. 들잖아요. 네.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. 아, 묻고 싶었어요. 네. 그래서 사장님, 제가 돈도 없다 그러고 뭐 지갑도 없고 이거 제가 공짜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장님은 저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있으세요? 라고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니 뭐 커피 한 잔 정도는 줄 수 있는 여유는 저는 있잖아요. 너무 각박하지 않잖아요. 그러면서 그냥 저는 들을 수 있어요. 네. 너무 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야. 그래서 거절받으러 갔는데 거절이 안 된 거잖아요. 네. 실패했네요. 실패했어요. 거절에 네. 실패했어. 네. 그래갖고 이제 그 두 번째 갔어요. 네. 아 마시고 또 가신 거예요? 아, 그죠. 그 들고 이거 못 마시고 차에 네. 갖다가 놓고요. 네. 또 다시 간 거예요? 다른 곳에 갔어요. 네. 또 다른 곳에. 네. 다섯 번이니까 네. 그 이제 청년 고덕신도시에 보면 파라곤 아파트 앞이에요. 네. 제가 홍보해드려야지. 청년 다방이라는 곳에 네. 이제 갔어요. 네. 막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이것도 아까 해봤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부담감이 덜어요. 실제로 첫 번째가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요. 그렇지. 두 번째는 조금 네.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. 근데 이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온 거야. 나오고서 아 무슨 일이세요? 뭐 찾으세요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 이제 준비한 멘트가 있으니까 아 사실은 제가 이렇게 뛰다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아 진짜 제가 돈도 없고 한데 제가 한 잔 받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하고서 막 날씨 간지러워갖고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? 뭐라고요?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?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? 오히려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네, 네. 그래갖고 또 궁금해지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사장님은 제가 돈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으세요? 했더니 그분이요. 저는 아버님에게 배웠습니다. 저를 가르쳐 주신 아버님이 가게를 하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라. 냉정하게 하지 마라. 베풀어라. 그래서 저는 커피 한 잔 정도는 베풀 수 있습니다. 라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고요. 이러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실패했죠. 두 번째도. 네. 그래서 나오면서 진한 감동이 있더라고요. 와. 아니, 난 분명히 거절받을 거로 생각했는데,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,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. 사실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듯이,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안 될 거다. 당연히 실패할 거다. 이거 지극히 당연히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시도해보지 않아서 발생한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거죠. 그럼 내가 시도해보고 내가 다시 한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. 용기. 네.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사업에서 느꼈는데 두려움이 왜 발생되는지 아세요? 왜요?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. 네.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. 그렇죠?
근데 이거 같은 거죠. 보세요. 내가 고추를 하나 놨는데 이게 지금 매울 건지 안 매울 건지를 모르잖아요. 그렇죠, 모르죠. 그러니까 이게 먹기가 두려운 거야. 이거 매울지 안 매울지. 근데 네. 우리가 딱 보면 아 이게 청양고추야. 네. 이거는 오이고추야. 네, 네. 이거 알잖아. 아는 네. 사람은 두려워 안 두려워? 안 두렵죠. 안 두렵죠. 네. 이거는 그냥 오이고추야. 이거 안 매워 알잖아요. 근데 이거 고추를 처음 이제 한두 번 경험한 사람은 고추를 구별을 못한 사람은 두려운 거 이게 옛날에 막 청양고추 먹고서 막 콧잔대에 땀나고 했던 사람들은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막 우거진 어떤 정글 같은 데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. 근데 그 길을 자꾸 가보고 반복해서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? 두려울 수가 없는 거죠.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. 그쵸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 두려움이 느낀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커피 거절도요, 프로젝트도 제가 해봤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에 뭘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해보면 두렵지도 않고 실제로 해보면 의외의 반응이 일어나고 실제로 해보면 그분들이 저에게 오히려 따뜻한 격려의 말,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봤더니요. 아 이게 이 제가 방문했던 곳이 다 사장님이라서 그렇구나. 그 알바생이 있으면 네, 이게 또 틀리잖아요. 네, 그래서 일부러 알바생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. 네. 고덕 신도시 경계선에 있는 삼성반도체 앞에 네. 이제 젊은 친구 하나 딱 보면 알잖아요. 이게 알바생이다. 일부러 갔어요. 바쁜데. 그래서 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. 청년이었어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제가 뛰다가 돈도 다 놓고 왔는데 저기 커피 한잔 줄 수 있어? 이랬더니 여기다 계좌번호 입금하시면 돼요. 그래서 네. 선생님 제가 휴대폰도 놔두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면 네. 그럼 안 돼요.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네. 이제 첫 번째 완전한 거절이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고서 네. 하고 네. 거절 받았다 하고 네. 이제 나오면 되는데 네.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. 네, 네, 네. 아 지금까지 다 성공했는데 그럼 이대로 물러나기 너무 아쉬워서 한번 더 요구해보자. 네.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요. 제가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한 잔 안 될까 했더니 안 돼요 돈 없으면. 이거 제가 물어내야 되거든요. 이거 제 사장 아니고 이거는 제가 알바생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. 딱 거절하더라고. 그래서 이번 거절 갖고서도 안 될 것 같아. 저도 자존심이 이제 오기가 더 생기는 거에서 스님 제발 부탁인데요. 간절함으로. 네. 저 진짜 마시고 싶거든요. 커피 진짜 어떻게 안 될까요? 이랬더니 제가 진짜 간절하게 얘기했거든요. 진짜 안 될까요? 제가 목이 다 죽을 것 같아요. 이랬더니 웃어가면서 그 알바생이 한참 고민하더라고요. 그랬더니 그러면 스님 제가 한 잔 사드릴게요. 너무 멋지잖아요. 사장님한테는 피해니까 자기가 알바생이지만 내가 사줄게요. 그러면서 사주는 거예요. 와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. 그 알바생 보고. 그래갖고 그때도 이제 실험을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 했는데 한 번도 거절을 못 받아서 다 성공해버렸어요. 그래서 그날 미션은 사실 실패했습니다. 네. 다섯 번 거절받기 프로젝트 했는데 다섯 번 다 성공했어요. 그래서 하나 느꼈던 게 아, 이 부끄러움은 결국은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. 내가 미리 실패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정말로 어떤 수치스럽고 막 이런 부분들을 경험 나는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거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거절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수치스럽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은 뭐에 대한 거절이냐면 내 인격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. 커피를 거절한 거예요. 그렇죠.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. 제가 그거 보험하면서 그거를 네. 극복했던 이야기가 네. 내가 그 커피숍에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커피를 다 마셨어요. 근데 종업원이 와가지고서 커피 리필로 더 드릴까 했을 때 그 고객인 우리 고객이요. 아, 나 안 해도 된다. 나 커피 많이 마셨다 하니까 이 종업원이 고절을 받았잖아요. 네. 기쁜 마음으로 아 그러세요? 감사합니다. 오히려 기쁜 얼굴로 가는 걸 보고서요. 네. 전 충격이었어요. 아니 분명히 거절했는데 이제 이 종업원이 그럴 거 아니에요. 사장님 저 고객이 저를 거절했어요 막 하면서 울고불고 나 상처받았어요. 이러질 않고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것은 저 종업원은 커피를 거절한 거지 이 고객이 커피를 거절한 거지 종업원의 인격을 거절하지 않았잖아요. 그쵸.
제가 그걸 보고 깊은 어떤 통찰을 얻어서 내가 보험을 할 때 거절을 많이 받잖아요. 그러면 보험할 때 설명할 때 거절은 나의 인격을 거절한 게 아니라 보험 상품을 거절한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하니까 더 많이 상담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험에 대해서 알릴 수 있었거든요. 그래서 대수의 법칙이라고 계약은 상담 건수와 방문 건수에 정확하게 비례하거든요. 그래서 더 많은 상담을 해서 더 많은 계약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.